금오산 정상 976m 약사봉 아래 위태로이 자리한 암자 약사암. 천길 낭떠러지 깎아지른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저런 곳에 저리도 절묘하게 세웠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쪽에 이제 굴들이 많습니다. 스님들이 수행하기가 적당한 곳인가 봐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보리 까르마 있으면 그냥 뭐 옛날에는 여 스님이 이 굴 속에서 이 문도 없이 한겨울에도 그렇게 수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선이다 하는데 신선도 사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높은 데 살라고 하니까. 산의 영험함이 무엇인지 말없이 보여주는 듯한 암자. 스님은 이 외지고 고독한 절을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청소하시나요? 네, 매일 해야 되죠. 매일 많든 적든 간에 써야 됩니다. 그래,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훨씬 차이가 있습니다. 매일 하는 비질에도 하루하루 배운다는 스님. 먼지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일이 끝없이 쌓이거든요. 마음 청소도 맨날 해줘야 되고. 작은 일 하나라도 모두가 수행의 길.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스님은 쉴 새가 없습니다. 아침 공양도 스님의 몫입니다. 떨개 기름으로 해서 소금하고 식초 해가지고 했어요. 여기 또 저기 방울토마토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무침이나 아주 소 들고 낯설었던 칼질도 익숙해졌다죠. 하다 보면 다 하게 돼요. 아, 그래요? 예, 전부터 배우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가장 자신 있는 메뉴까지 생겼답니다. 고소한 참기름내를 풍기며 스님만의 공양터로 나서는데요. 몸을 정화하기에 딱 좋은 담백한 밥상. 홀로 드시니 외롭지 않냐 여쭤보니 공양 또한 수련이자 수행이라 답하는 스님. 자연을 담은 밥상에 기막힌 풍광을 반찬 삼으니 맛은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여기 반찬 이외에 또 경치가 좋으니까 공기도 좋고 단촐하게 먹는 게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등산객들에게 악산 중에 악산으로 알려진 금오산. 그럼에도 이곳을 찾는 이들을 위해 스님이 매일 빼놓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조육상 다 뭐예요? 오시는 분들, 이제 천대 오시는 분들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곳입니다. 춥고 지친 몸을 녹여주고 싶은 스님. 커피. 커피도 놔두세요. 추운 겨울 산 꼭대기에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는 각별할 수밖에요. 전에는 처음에 할 때는 서툴러 가지고 작게 해가지고 주었는데 이게 좀 늘어가지고 이렇게 흔드니까 다 잘 섞이더라고요. 다 섞여가지고. 예. 기꺼이 험한 산행을 택한 이들을 위해 스님이 준비한 또 다른 특별 선물도 있다죠. 저 이제 오시는 분들 또 사탕도 많이 찾아요. 그래서 아주 좋다고. 그리고 돌을 넣어놨는데 바람이 세가 날려가요 밤에. 그래서 돌을 하나 무게 못 날려가지 말라고 그래 해놨습니다. 역시 암자에 도착한 등산객들의 사랑을 받는 건 스님이 방금 타놓은 따끈한 커피입니다. 청고지에는 고지에 어디 가시도 이렇게 커피 마실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어디 가도 물 한 잔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없는데 금오산 약사하면 물도 생수도 그 올리고 여름에는 또 시원한 물, 겨울에는 진짜 고맙죠. 이거. 산행의 모든 코스가 깔딱고개라 할 만큼 오르기 힘든 곳. 그래도 사람들은 그 아찔한 벼랑 끝까지 찾아옵니다. 새
새해 첫 아침 암자를 찾는 등산객들을 위해 스님이 따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지고 올라올 때 가지고 오시면 여러 사람이 함께 먹는 대중공양이 어려웠던 지난 두 해를 빼고는 매년 어기지 않던 일이랍니다. 우리 새해 이제 일출 맞이하러 오는 분들한테 떡국을 안 하고 우리 쌀죽을 대접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뭐 한 1000m 가지고 온 쌀을 갖다가 다시 떡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새해 오는 사람들한테 쌀죽을 대접합니다. 워낙 높다 보니 식재료 공급이 쉽지 않았다죠. 이런 연유로 약사암에서는 전 국민의 새해 음식 떡국 대신 쌀죽을 먹게 됐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뜨거운 불 앞에서 쌀죽을 쓰고 있는 스님. 올라와서 땀 식으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그릇 먹고 나면은 힘이 생기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건강도 좋아지고. 눌어붙지 않게 수시로 저어주어야 하니 도무지 불 앞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스님만의 음식. 잘 됐다. 아, 좋다. 다 됐네. 어느새 뭉근하게 익은 죽, 맑은 쌀죽이 완성됐습니다. 아, 등산객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그 새해 흰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흰죽 한 그릇씩 드시고 가세요. 야, 중국으로 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저마다 가슴 속에 소원 한 자락씩 품고 아득한 산길을 간절하게 올랐을 사람들. 앉을 자리는 변변치 않아도 미음 한 그릇에는 따뜻한 의미가 있습니다. 흔하디흔한 쌀죽이지만 어떤 울림이 있겠지요. 이 높은 곳에서 이 죽 한 그릇은 엄청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도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오늘 뭐 좀 기운을 받을까 해서 왔는데 또 스님께서 죽도 직접 끓여주시니까 이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떡국을 원래 다 대접하는데 우리 밑에서 이제 빼가지고 올라와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쌀죽으로 대접합니다. 함께 먹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죠. 저는 이 죽을 사랑합니다. 산 밑에서 이 꼭대기까지 등산객들은 정성을 챙겨옵니다. 배낭 한가득 담아온 공양물. 진짜 엄청 많이 가져오셨네요. 이거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만드신 손두부예요. 안 무거우셨어요? 가볍게 들어왔습니다. 무겁진 않았어요. 수고로움마저 가볍게 느껴진다는 사람들. 세상이 온전히 내려다 보이는 곳, 한 명씩만 건널 수 있는 작고 좁은 흔들다리 위로 하늘을 걸어봅니다. 범종으로 향하는 이 다리는 등산객들에게 명소 중의 명소. 많이 흔드는 거리입니다, 이게. 야, 원래 이제 좀 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곳에 오르면 산처럼 크고 힘들게 느껴졌던 세상이 사실은 작고 또 작다. 그러니 이겨내라고 몸을 낮춥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면은 그 힘들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 이 힘드는데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마음이 급하면은 보일 것도 안 보이게 되고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사람들한테는 복이 쏟아지는데 마음속에 가득 뭐 욕망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가득 담고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모진 세상과 잠시나마 떨어져 있는 동안
이들은 행복을 찾았을까요? 한 번 온 사람은 자꾸 찾는다는 숨은 암자. 끊임없이 이곳을 오르는 이유는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있어서겠죠. 등산객들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스님이 길을 나섭니다. 매번 타는 산이라 힘든 것도 모른다는데요. 어디 가시나요, 스님? 아, 예. 산행 갑니다, 산행. 여기 포행길이에요, 스님? 네, 그렇죠. 길이 아주 좋습니다. 포행길에 나선 건데요. 매일 다니다 보니 급경사 험로도 익숙해져서 평지를 걷듯 거뜬해졌답니다. 마지막으로 가파른 도울산을 올라가면 도착하게 되는 이곳은 금오산 도수령. 꼭꼭 숨겨둔 스님만의 수행처입니다. 경치가 여는 아주 좋습니다. 구미도 한눈에 보이고 또 김천도 한눈에 보입니다. 저 앞에는 이제 양목회관 대구인데 요 넘어가 이제 제 고향입니다. 저 앞에 비룡산, 산 넘어 고향인데 공부하다 말고 그리고 한밤중에 달이 뭐 엄청 밝은 거예요. 아, 그래서 갑자기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깊은 밤중에 이제 달빛을 동반자 삼아서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죠.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18살이죠, 이제. 18살. 달빛에 흔들렸던 청년은 어떤 마음으로 길을 나섰을까요? 그 후로 50여 년,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었는지 스님은 알고 계시겠지요. 그 나름대로의 또 자기의 길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이런 어디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돌뿌리도 있고 또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또 뭐 다 비 오듯이 구름 끼듯이 해 뜨듯이 사람은 어디 가나 같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행복은 똑같다. 그러니 마음을 비우면 길이 보인답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찾으셨나요?